여러분의 계좌를 쏙쏙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외국인이 드디어 우리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좋은 잠정 실적을 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를 일제히 매수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11거래일 만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 이상 탄력을, 코스닥도 2.9%, 거의 3% 가까운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에 도입을 하고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동의 전쟁 리스크, 물론 현재는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관련한 전쟁 뉴스 그리고 이슈들 계속해서 캐치업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전쟁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관련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관련한 공략주까지 소개 받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하세요. 수익 나요.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차트 매니저입니다. 어우,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어느덧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과연 그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왜 각각이 다를까? 또는 공략하는 자리가 왜 다 다를까?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패턴으로 매매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매매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일정 기간만 조금만 지나시잖아요. 분명하게 혼자서도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언젠가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주는 종목들만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3년 동안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드디어 하산을 하겠다. 매니저님, 저 이제 한번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하산하시라고 그랬는데 이제서야 하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정말 전쟁과 같은 시장에서 혼자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또 안 되면 다시 또 매니저님 찾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 상한가 진입을 했어요. 해서 상한가 갔다라고 해갖고 무조건 다 들고 계시지 마시고 공부한 대로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고 매매에 참여를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항상 출근하시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은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의 하락 그리고 유가의 하락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안정적인 모습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도움을 좀 줬어요. 그래서 이 래피얼 보스틱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더 이상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이렇게 안정을 좀 찾았던 모습이고요. 증시 바닥론이 고개를 들면서 태양광과 금융주 쪽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이에요. 외인들이 셀코리아, 우리 증시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던 흐름이 12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일관을 했었는데 자, 상승 출발하는 듯 하더니만 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오후에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을 좀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최근에 이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왔던 2차 전지 섹터에서의 쇼커버도 들어올 타이밍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전쟁 리스크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뉴스가 나와서 상승을 하고 있을 때에는 들어가면 늦어요. 그죠?
올라갔다라고 하면 눌림목을 잡던지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자리를 깔고 앉아 있던지 이렇게 두 가지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자 오늘 나오죠. 그래서 고아한 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이 중동 분쟁에 이어서 이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 바이든이요. 이 전쟁이 나는 것들을 겉으로는 아이고 안 된다. 싸우지 마라 하면서 뭐예요? 그렇죠. 무기를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부추기는 듯한 그러한 느낌들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리를 만들어가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어디다가 걸어도 걸게 돼요. 즉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흔적을 찾는 거예요. 어떠한 A라고 하는 종목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이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오래 가지고 가겠다. 시총이 크거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 내가 장기간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이슈라던가 그 종목의 펀더멘탈을 확인해가면서 매매하는 것들도 많겠지만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흔적을 찾으셔야 돼요. 흔적. 이 세력들이 현재 들어와서 해먹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지금 평당가가 얼마인지 내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은 과연 괴리율 지금 현재의 주가의 괴리율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분명하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오늘 준비한 종목, 자, 관심 종목이에요. 현대 로템과 한화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요, 계속적으로 흐름을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이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죠. 아니 왜 그 자리에서 잡았지? 아니 어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면 오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오늘 말고 내일 들어갔지? 왜 그 자리를 노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현대 로템과 하나 시스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이에요. 차트 매니저. 네. 근데 이건 좀 신기하네. 차트 매니저는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매매 잘 안 하잖아. 네, 맞습니다. 저는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잘 안 해요. 혼자서는 매매를 하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하고는 이 고점에 있을 때는 매매를 진행을 안 합니다. 자, 차트는 항상 길게 보시라 그랬죠. 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딱 확인을 했더니 저점을 여기를 잡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주가가 지금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 패턴으로 올라갔는데 만약에 6월 20일이죠, 요 날이? 자, 6월 21일에 거래량이 여기에서 이렇게 동반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위험해요. 들어가기가 조금 꺼림직하죠. 하지만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은 별로 없고 설거지라고 보기에도 어때요?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현대로템 조금 확대를 해서 보자 이거예요. 확대를 해서. 자, 그런데 얘가 4만 원까지 올라갔던 애가요. 이렇게 힘없이 하락을 했어요. 힘없이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 이상한데? 요 검정색 며칠선이에요? 그렇죠. 241선이에요. 241선은 몇 주? 52주. 52주는 몇 년? 1년.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가에서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눌러놨습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일부러 요 라인대에서 눌러놓은 거예요.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왜? 여기에서 한번 보여줬죠? 여기에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야, 241평에서 무려 3바닥, 2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을 시켰는데 이때 따라 들어왔던 물량들은 손절 라인 어디로 잡겠어요? 그렇죠, 여기로 잡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눌러놓으니까 나오는 물량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라? 김 팀장, 네, 한번 눌러봐. 네, 눌렀더니만 나오는 물량이 없어요. 더 이상 물량 없나 보다. 야, 우리가 위로 올려도 팔 사람들 없겠는데,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놓고 나서 눌러놨는데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뭐 실적에 문제 있니? 그리고 나서 실적을 딱 갖다가 보니까 어때요? 컨센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 더 큰 흑자 폭이 조금 컸다라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리고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한번 봤어요. 오늘 오전에 어떻게 흘러가나. 자, 그랬더니만 어때요? 우리가 공부한 흐름 그대로 나오고 있죠. 뭐예요? 자, 요 점선의 동그라미만 보시면 돼요. 하단에 갭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밑꼬리를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갭을 메웠어요. 메꿨어요. 자, 우리가 이 갭 공부했습니다. 갭 상승을 할 때, 5% 떠서 상승할 때와 8% 떠서 상승할 때와 10% 이상 떠서 상승할 때 각각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알고서 갭 대응을 하는 것과 갭은요, 여러분, 정말 난이도가 높아요. 갭 대응하는 게 정말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아, 5%가 떴네?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8%가 떴네? 오케이. 10% 이상이 떴어? 나 배운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런데 하단에 갭이 있었어요. 5일선, 막내죠, 막내. 241, 121, 60일, 그죠? 그리고 20일, 5일선 해가지고, 5일선이 우리가 공부했어요. 막내라 그랬어요. 막내가 가가지고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때요? 갭을, 하단에 있는 갭을 메우고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상단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갭을 메꿨기 때문에 안 내려와도 된다. 메우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메꾸러 내려와야 된다. 그죠? 공부한 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5일선에다 대기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진입 타이밍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월봉이에요. 월봉을 봤더니 최근에, 자, 지금 현재 캔들에서 가장 최근에 뭐예요?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고, 그렇죠, 뭐예요? 장대 양봉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기준 캔들로 잡는다라고 하면 하단의 라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중요 이평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주가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고, 그죠? 실적도 괜찮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종목이 하락을 했고, 하락한 자리에서 나오는 물량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가 않고 있다. 그럼 뭐예요? 공략해 봐야죠. 남들은 위에서 샀지만 우리는 밑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전쟁 이슈와도 같이 또 이슈가 또 엮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로템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한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차트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길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을 여기를 잡고, 뭐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요. 단기 고점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 저점 여기를 잡아도 되고, 또는 여기를 잡아도 되겠으나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으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저점이에요. 저점. 자,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부담이 남들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는 얘기예요. 16,000원, 17,000원 이상에서 하나 시스템을 하신 분들은, 자, 따라갈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아이고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위치에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락을 시켰을까요? 그랬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들고 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있던가 또는 아 정말 뭐예요? 강성 주주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상승 패턴을 만들어놨는데 상단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 자, 우리 거래량 공부할 때 상승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 그렇죠?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얘네들 얼마예요? 17,000원 잡을게요. 17,000원, 14,000원, 13,000원에 모아가지고 17,000원에 해먹었을까요? 해먹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너희들 이 밑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의 수익을 주고 물량 너희들이 다 잡아먹었구나. 그래. 야, 그런데 모아놓은 물량 갖고 눌러놓는데요. 나오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위의 칸과 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보시면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또 물찬 자리가 또 나오고 나서 바로 상승 패턴이 나왔어요. 오, 그래.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해서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니라고 해서 딱 보니까요. 어때요? 주가는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실적을 볼게요. 어떻습니까? 아니, 잘하고 있어요. 그죠? 당기 순이익은 작년에 뭐예요? 무려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흑자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원포인트. 자,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MMA 빼고는 뭐예요? 가장 큰 호재로 여겨집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한 공시 내세요 하잖아요. 사유 없음으로 나와요. 왜? 아니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면 이게 얼마나 큰 호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주고 있어요? 배당까지 주는 종목이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왜? 일부러 눌러놓은 듯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 오늘 오전의 차트입니다. 보세요. 신기하죠,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현대로템과 같은 패턴으로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력 사무실에서요, 여러분. 요 차트를 만들어가는 양반을 박사라고 부르거든요. 네. 어떤 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이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죠? 지금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지금 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메웠죠? 메꾸고 5일선 지지 받았죠? 5일선 지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서로 팔고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니까 5일 동안 산 사람들은 지금보다 수익권이다. 그러면 수익 실현 5% 정도 수익 실현을 하려면 떨궈야 되는데 나오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 사람들 4%, 5% 가지고서는 성이 안 차는구나. 올려도, 주가를 올려도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시스템의 월봉입니다. 자, 월봉상에서도요.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이 된 자리에서 자, 거래량이 동반이 된 자리에서 어때요? 지금 현재 하락 패턴이 나왔는데 굳이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양봉을 만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시작이 된 요 라인 때, 그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대응 구간으로 잡아놓으시면 되겠다. 얼마든지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우린 여기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간 게 아니니까. 하단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시스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뉴스만 보고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해서 우리 노란톡방으로 오시게 되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원포인트 해드리고요. 감으로 하는 매매 절대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확한 비중과 대기 매매로 스탑로스의 활을 통해 가지고 수익 좀 많이 좀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요 여러분 10월달하고 11월달이 조금은 장이 매해마다 조금은 재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개별 이슈들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관련주들 체크해봤습니다. 한화시스템과 현대로템, 한 차례 솟은 다음에 지금 조정을 많이 줬다,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로 관심 종목 추가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리해보겠고요. 자, 홀로서기 하산 누구나 하고 싶을 겁니다.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한화시스템이나 현대로템 같은 관심 종목 스스로 발굴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에서 공부 여러 명의 투자자들과
함께 보시고요. 두 가지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QR코드는 저희가 화면 하단에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서 나타나는 노란 톡방 링크 클릭하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7788로 설정해뒀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 입장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먼저 이정혁이라고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를 발송해드립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는 7788로 설정돼 있고요. 저희 머니키워드림 방송 시간 동안에만 활짝 오픈을 해놓습니다. 얼른 스캔하시고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부터 알아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 방위산업 관련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드리니까요. 함께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홀로서기 그리고 하산 누구나의 꿈일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차트 매니저님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노란 톡방이에요. 많이 안 들어오셔도 돼요. 네. 뭐 100명, 200명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1000명, 2000명 없어도 돼요. 뭐예요?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요. 본인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네. 아니면 갖다가 맡기시던가요. 네. 신탁하시던가. 근데 내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이 주식 매매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겠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해서 뭐 오늘 공부해갖고 바로 내일서부터 수익을 혼자서 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죠.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하시잖아요. 분명하게 여러분 혼자서 종목 뽑아가면서 혼자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해서 이 올해 지금 10월, 11월, 12월 그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1월, 내년 1월서부터는 한번 혼자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계시니까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 문제가 뭐냐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준을 좀 잡아놓으시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도 중앙선이 있고, 그죠? 차선이 있고,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다 기준들을 정해놓고. 법이 뭐예요?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잖아요. 주식에서도요. 이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이거 처음, 이평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처음 듣는 내용들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평선에 본인만의 매매 기준이 있느냐, 거래량의 기준이 있느냐, 없는 분들이 더 많더라.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준들을 반드시 좀 잡아놓으시고 나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필살기가요, 여러분. 한 가지면 충분해요. 이번에 올림픽 경기를 보는데 뭐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어떤 선수들마다 수영에서도 아, 저 선수는 자유형을 잘한다. 또 태권도 저 선수는 뭐 뒤후려치기를 잘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하나씩은 있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정말 무수히 많은 매매 패턴과 매매법들이 있습니다. 뭐 기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술에 불과해요. 자, 한 가지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잖아요. 한 가지만 욕심 많이 내셔갖고 10개, 20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제대로 배워놓으시면요. 매일매일 매매할 종목들이요.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필살기는 반드시 한 가지면 충분하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 직관적인 매매법을 통해가지고 선을 세 가지만 딱딱딱 그으면 돼요. 어린아이서부터 예,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자,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상단에서 매매를 안 해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위험한 매매는 잘 안 알려드려요. 물론 하기는 하지만 돌파 매매 저도 합니다. 하지만 하단에서 매수를 했을 때 심리적으로 일단 우위에 선다니까요. 심리적으로.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도 제가 분명히 한 종목, 예, 요거요,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실적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종목 하나, 대기매수 걸고 나왔죠. 밑에서 체결이 되면요. 체결이 되자마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쉬운 매매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 방법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뭐예요?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성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지. 100분, 200분, 1000명, 2000명 솔직하게 저 필요 없습니다. 정말 공부 한번 해보겠다. 그래? 자, 좋아. 찬바람 불 땐 배당주라고 하니까 배당주 공략하면서 함께 한번 공부해보겠다. 노란톡방으로 오세요.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다른 거는 몰라도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는 매매 패턴 한 가지는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배워나가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차트 매니저. 네. 아니 그 매매법이 있으면 말이야. 네. 아니 혼자 해갖고 혼자 수익을 내지 이거 왜 알려줘? 왜? 왜 알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A라고 하는 종목을 들어가서 100만 원의 수익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매매 패턴을 알려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에서 50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수익 내는 게 50만 원으로 줄어드나요? 줄어드나요? 안 줄어들어요. 저는요 똑같이 100만 원 수익을 내고요. 여러분들 50만 원, 어떤 분은 30만 원, 어떤 분은 500만 원 수익을 챙겨가셔도 저는 똑같이 100만 원의 수익을 내요. 그런데 매번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매매를. 누가 주니까 그냥 아이고 이거 2배 간대, 3배 간대. 카드론 다 받고 신용 다 땡겨 쓰고 사자마자 어떻게 돼? 막 꼬라, 전화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 갈 거야 기다려. 여러분 혼자서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해서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시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 오늘 봤다라고 해서 다 바로 내일 대응 못하세요. 네. 계속 조금씩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내올매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살기 하나면 충분하다. 한 가지 기법으로 한번 집중해서 주식 매매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할 의지가 생기셨다면 우리 공부방이라고 할 수 있죠. 노란 단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곳이고요. 다만 우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입장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단톡방이 닫히기 때문이고요. 아래쪽에 노란 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이 QR코드 찍히게끔 해보시고요. 이후에 나타나는 링크가 있으면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 비밀번호 격인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그 창에는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R코드가 조금 다루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때 내용에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성함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정혁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공유될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오프라인 강의, 대면 강의 스케줄도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매니저님, 우리 시청자분들 오프라인 강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어제 노란톡방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에 오프라인 강의 진행합니다. 근데 막 50명, 100명 못 모셔요. 네, 딱 소수 정예. 네,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소수 정예로 여러분들께 차트 설정서부터 매매 패턴을 한 두세 가지 정도 그 자리에서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오프라인 우리 스터디, 그죠? 오프라인 학습 할 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지 나오면 선착순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같이 공부도 하고 저녁도 한번 먹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장에다가 제가 손절도 다 해봤고 상장 폐지도 먹어봤고 정리 매매도 당해보고 다 했어요.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은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거 추매,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을 딱 해요. 자, 그런데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A라고 하는 종목 날아간다. 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날아가는 것 같아. 막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신단 말이야. 이렇게 매수하지 마셔라. 예. 남들 좋은 일을 우리가 왜 시킵니까? 그죠? 밑에다가 요렇게 지뢰를 설치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계속 내가 매수하는 금액에, 매수 금액을 나눠가지고 계속적으로 밑에다가 지뢰를 따라락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가가 안 올 것 같죠? 온다니까요.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매매예요. 자, 그리고 매수 체결이 완료가 됐어요? 아유, 단타면은 바로 매도 조금씩 걸어 놓는 거예요. 매도 됐다가 빠졌다가.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저희 뭐예요? 서남이, 그죠? 뭐 덕성이, 그죠? 요런 애들 탄타치기 좋았잖아요,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 잠깐 이렇게 좀 놀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다고요. 대기 매수 한번 해보세요, 대기 매수. 재밌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대기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 거춤에, 이평선 거래량. 그런데 이 거래량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더라. 뭐냐? 자, 키움증권 기준 영하나, 키움 현재가 창을 딱 여시면 총 주식수가 딱 나와요. 그래, 알아. 총 주식수 알아. 상장될 때 나온 주식수야. 그런데 한번 마우스를 갖다가 클릭을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통수로 바뀌어요. 그건 뭐야? 뭐예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사거니 팔거니 하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주주 물량을 빼고 나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물량이에요. 그러면 기준을 여러분들 총 주식수로 잡아야 되겠어요? 유통 주식수로 잡아야 되겠어요? 유통 주식수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 나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흔적이니까,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평선에서도 찾을 수 있고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래량 중에 한 가지는 뭐다? 유통 주식수를 파악을 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현재가 창을 열어놓고서 대부분이 저희들처럼 막 이렇게 모니터를 막 여러 개를 설치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 하나로 보려고 하는데 창이 많으면 어때요? 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되는 방법이에요. 자,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타이틀바 편집 탭 나오죠? 자,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보일 거예요. 요 유통 주식수를 딱 눌러서 검은색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 얘가요, 여기로 쏙 들어와요. 자, 그리고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뭐가 보인다? 유통수가 보이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다. 제가요, 여러분, 모니터 하나를 가져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이 화면 하나에다가요, 창을 여러 개를 쫙 해놓고 나서 볼 수가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매수를 했어요. 오케이. 내가 이평선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해갖고 매수를 딱 했어요. 매도하셔야 되겠죠, 매도. 가장 미련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오늘 왠지 상한가 갈 것 같아. 이유가 뭐예요? 여쭤보면요. 이유 없어요. 감이야, 감. 아, 상한가 갈 것 같아요. 지금 12% 올랐는데요. 왠지 상한가 갈 것 같아요. 그래놓고 나서 12%에서 걔가 마이너스 5%로 종가로 끝나요. 그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꼭 내가 안 팔고 갖고 있으면 꼭 이렇게 빠지더라.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질 말으셨어야죠. 뭐예요? 보면서 매도하려고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력들도요, 이거 미리 다 걸어놓거든요. 보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표가를 따라갈 수는 있겠으나 그날 고점에서 팔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자동 매도를 해야 된다. 스탑로스를 해야 된다. 자,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딱 여시면은요, 스탑로스 있어요. 자,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딱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 평단가, 수익률, 내가 원하는 수익률, 우리 몇 프로예요? 우리 5%, 7%, 10%죠. 여기에다가 매도, 얼마, 내가 갖고 있는 수량에 얼만큼만 매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딱 조건 추가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요, 무려 90일 동안 내가 운전을 하던, 낮잠을 자던, 아이를 돌보던, 회의를 하던,
주가가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요,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무료거든요. 증권사에서 무료로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쓰세요라고 드리는 건데 안 써요 또. 네. 왜 안 쓰시냐고요? 왜? 아니 매니저, 네. 나는 말이야, 나 휴대폰으로 하는데 말이야. 아, 휴대폰에서도 가능해요. 주문 탭을 딱 누르시면은요, 위에 자동 감시 주문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딱 클릭하셔가지고 몇 프로? 5%, 7%, 10%에다가 절반만 딱 매도 설정해 놓으세요. 매도되고 나서 남은 걸로 이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방법을 꼭 좀 활용을 좀 하셔라. 남들 다 해요, 여러분. 이거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은요, 반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이라도 아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매매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 지난주 주말에 바이크 타고 예, 저기 호미곶으로 해가지고 저기 목포 해갖고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제가 사진 올려드렸죠. 예. 호미곶까지 바이크 타고 국도로 가니까요. 한 38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가까운 거래요. 커피 한잔 마시러 가는 거리죠. 저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은 부으셔야 돼요. 우리 이 주식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마중물은 뭐냐면 공부입니다. 학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고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 된다니까요. 못 믿으시겠어요? 오프라인에 와보세요. 제가 어떠한 매매 패턴을 알려드리는지. 더하기 빼기만 하셔도요, 수익 납니다. 정말이에요. 공부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셔가지고요. 같이 매매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공부해서 혼자 적절한 종목 뽑기. 말은 쉽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소수정예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스케줄도 받아보시고 이정혁 차트 매니저를 더 가까이서 소통해보시기 바랄게요.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이 부분을 촬영하듯이 스캔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대폰 화면에 노란색 링크가 나타날 테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되 이때 참여 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틀리지 말고 잘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입장 성공이 됩니다. QR코드가 잘 안 찍히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먼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발송해 드리니까요. 수신하신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올 때 마찬가지로 7788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여러 번 틀리면 또 계속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히 입력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함께할 공략주까지 만나보시고요. 먼저 히든 종목 복귀부터 함께 해보죠. 차트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내올 매매에 대한 포인트 한번 잡아보고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손실에서 저를 탈출시켜 주었던 매매 패턴인데 하단의 침수 구간이 보여요. 조정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올라갈 때 매수 안 해요. 조정해서 매수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를 해놓으면 뭐가 보인다? 화살표가 보여요.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공부했던 대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종목을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4조 대림이었어요. 4조 대림. 자, 4조 대림. 지금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해놓은 구간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거 추매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이게 확인이 되고 나서 이거 추매를 가져다가 이 종목을 보는 거예요. 딱 그랬더니만 어때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그랬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 설정 해놔야 되겠죠.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중앙 에너비스예요. 자, 이거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죠. 그죠? 자, 뭐예요? 이 종목 왜 들어갔어요?
이때 그렇죠? 이거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리 한번 찼었고요. 여기에서 무리 한번 찼었어요. 그죠? 한번 찬 종목은 또 나오는데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면 더 이상 안 보겠지만 날아가는 적이 없죠. 다시금 물이 차니까 다시 매매를 진행을 했던 거죠. 자,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계속적으로 자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 또 한번 볼게요. 자, SU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SU 홀딩스. 여러분, 고점 확인하시고요. 그죠? 저점 확인했어요. 이평선,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확인하고요. 그죠? 유통주식수에 대한 거래 대비, 거래량 체크하고요. 몇 프로를 기준으로 잡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어때요? 그러면 이제 물찬 자리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고점에 따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고점에 안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빠지고 있는데 저점 라인에서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그죠? 5%에 한번 매도가 됐다.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여기에서 이거 이 캔들 떴네요. 요거. 그죠? 요거야 여러분. 요거 요 캔들. 우리 지난번에 오프라인에 오셨던 분들 공부하신 내용이에요. 그죠? 이런 캔들 보이면 뭐다? 야, 요거 오늘 점심값 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단타 들어가야 되겠다. 공부한 대로 흐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또 나왔죠?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여기에서만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예요. 작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해인이에요. 해인. 해인. 자, 해인은 어제 얘가 조금 아랫동가리에 있을 때 요거 어떡하지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자,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죠. 여기 매수짜리 나오죠.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요. 어머, 근데 안 날아가네? 안 날아가네? 오케이, 한 번 더 나오겠구나. 어디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 물 차 있는 자리에서 매수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자리 나왔고요. 여기에서도 자리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나왔네요. 그죠? 여기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물 찬 자리. 그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하고 싶어. 확실하게 물 차는 자리에서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이 다 차버려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거요. 유튜브에 있냐고요? 없어요. 책에 있냐고요? 없어요. 수치 하나하나, 보조지표에 대한 수치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공부한 겁니다. 안전하게 하려고. 매번 저도 어디에 따라 들어갔냐면요. 여기 따라 들어갔어요. 여기. 가는 놈이 더 간다고. 근데 수익이 나는 것보다 손실이 더 큰 걸 어떻게 해요. 밤마다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세요? 속이 상해갖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 매매 패턴을 공부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노란톡에서는 실시간 브리핑 계속 이어지고요. 대응 영상 올려드리면서 오프라인 학습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인원은 다 모시진 못해요. 그리고 제 밥그릇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다 공개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올매매 정도는 공개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패턴들은 여러분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히든 종목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자, 바로 포메탈이에요. 이미 뉴스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늦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이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이 종목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거래량과 추세와 이평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포메탈을 준비를 했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이쁘죠? 차트를 봤을 때 분명하게 이쁘게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확인하세요. 어때요? 240일 이평선 근처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고점 라인에서 거래량 체크하시고요.
저점 요때 거래량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죠. 어머, 얘네들 크게 해먹고 나간 자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해먹고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분명하게 이 박스권 내에서 얘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이슈가 한번 터진다라고 하면 그냥 올려버리겠죠. 그죠? 얘네들이요, 여러분, 유통 주식 수도 작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요 금방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주가도 예, 싸잖아요. 그죠? 무언가 노리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느냐? 추세를 제가 한번 그어 봤습니다. 상단 추세, 그죠? 하단 추세 다 그어 봤어요. 근데 주가가 너희들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해서 딱 봤거든요. 어때요? 실적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실적을 딱 갖다가 열어봤더니 월날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작년에 대비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이번에 3분기, 3, 4분기 때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작년 넘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뭐 하나 뭐 흠 잡을 게 없어요. 부채 비율이면 부채 비율, 그죠? 유보율이면 유보율, 뭐 하나 흠 잡을 거 없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배당까지 주고 있어요. 만약에 한 가지를 더 보라고 하면 저는 퍼를 보겠는데 얘가 얘 시총을 가져다가 퍼값을 좀 계산하기에는 조금 다소 좀 무리가 있어요. 어때요? 아유 괜찮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거 수상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해서 자 오늘의 히든 종목 포메탈. 자 자리도요 지금 너무나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된다? 월봉을 보시는 거예요. 월봉상에서도 지난번에 저점 라인을 계속 올려가고 있죠. 왜 이렇게 올릴까요? 이거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포메탈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한번 해볼 거고요. 매수 포인트로는 방위산업 섹터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최근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배당 및 영업이익의 증가를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그 두 번째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이 종목이요. 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주가의 위치 확인하세요. 어디예요? 야, 좀 신기한데? 야, 차트 매니저, 너 이렇게 고점에 있는 거 잘 안 하잖아. 근데 충분히 눌렸어요. 제가 볼 때는요, 충분하게 눌렸어요. 지금 반등 구간이에요. 반등 구간. 그죠?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 들어간 거래량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지금 아직까지 위에, 이 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위험신으로 봐야 되겠지만 아직 그렇지는 않다. 아시겠죠? 자, 해서 얘네들도요. 지금 실적을 딱 갖다가 봤더니만 어때요? 아니 주가가 이렇게 15만 천 원까지 갔다가 1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연간 실적 딱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너무너무 잘하고 아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이야? 단기적으로 조정 주고 있는 거 아니니? 거기다가 배당도 주고 있고요. 퍼값 보세요. 퍼값. 그죠? 얘는 포값을 봐야죠. 매력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자 오늘 오전에 차트예요. 오늘 오전에 똑같은 현대로템과 얘네들과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죠. 한 번쯤은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질 것이다. 거기다 월봉 보세요. 월봉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리, 요 중요 자리를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 단순하게 뉴스만 보고 찌라시만 보고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력들의 흔적을 자꾸 찾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평선에서 공부했고 추세선에서 공부했고 거래량에서 공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반드시 분명히 이슈가 될 겁니다. 전쟁 이슈가 그냥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좀 해가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점 이후에 눌림목 충분하게 눌려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 상승과 최근 외인들의 수급들 체크할 수 있고요. K9 자주포 천무 등 8조의 수출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함께 노란톡방에서 공략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방위산업 관련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주를 주셨습니다. 포메탈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실적까지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퍼는 오히려 눌리고 있는 상황. 두 종목도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